소아마비 바이러스로 뇌 생기남을 치료한다고요? 새로운 실험 치료가 치명적인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한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듀크대학 연구원들은 폴리오 바이러스로부터 유전 암호를 제거하고 이를 흔히 일반 감기와 소아마비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라이노 바이러스에서 가져온 DNA로 대체시켰습니다. 이를 흔히 일반 감기와 소아마비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라이오 바이러스에서 가져온 DNA로 대체시켰습니다. 이 유전 조작 바이러스는 카테터를 통해 교화세포종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종양에 직접 주입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를 복제하는 대신 종양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들러붙습니다. 이 유전 조작 바이러스를 이용해 치료를 받은 61명의 교화세포종 환자들 중 21%가 3년 뒤에도 여전히 생존했으며 일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4%라는 생존율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이번 실험 치료는 다른 많은 면역요법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며 가끔은 극적인 효과를 실험자들에게서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로 하여금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